때때로 놈은 내가 예수를 몹시 사랑하는 줄 알고 둘도 없는 매혹적인 여인으로 등갑하여 위선적인 그럴듯한 구석을 내세워 내 입술을 더러운 묘약에 맞들이게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권태의 심오한 허허벌판 한가운데로 지쳐서 헛떡이는 나를 이끌고 가서 얼떨떨한 내 눈 속에 던져넣는다. 때묵은 옷가지와 벌려진 상처, 그리고 파괴의 피투성이 도구를. 명동에 먼저 돌아온 사람은 박인환이었습니다. 김수영은 아직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죠. 목마와 숙녀를 써서 유명해진 박인환은 멋쟁이였습니다. 특히 서구식 화려한 제스처가 일품이었죠. 그러나 여성 편력에 있어서는 김수영의 적수가 못되었습니다. 박인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둥이처럼 보였지만 실은 박인환은 애처가였습니다. 박인환의 얘기를 들어보죠. 포로수용소? 어찌나 불쌍한지 한참 붙잡고 울었어요. 문화공작단지 뭔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일러줬는데. 하여간 살아있으니 됐죠, 뭐. 그래, 와이프 얘기는 해줬어?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참. 이종구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무리 생사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그렇지. 아이고. 전쟁이 만든 비극이죠. 그래, 현경 씨 뭐래? 뭐라긴요. 울기만 하죠. 아휴, 그거 참. 축하해요, 김 선생님. 석방 되셨다면서요? 예, 덕분에. 제가 뭐 힘쓴 게 있나요? 노 선생,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러세요, 김 선생님? 아닙니다. 절대로 이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김수영이 언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김수영 자신은 물론 김수영의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공포로 석방 전에 김수영이 먼저 풀려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있죠. 누굴 찾는겨? 김현경이라고. 김현경이? 아, 예. 저 여기 산다고. 주소 맞구만. 세사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가. 근데 이런 일은 모르겠다. 자, 이 부장하게 생기고 얼굴이 동그랗고. 하여간에 지금은 집안에 아무도 없다. 모두 일 나가고. 아, 그만 저녁 때 다시 와보소. 왜 그래, 형경 씨? 무슨 일 있어? 형경 씨. 한잔해. 형경씨는 아무 죄 없어. 동종에서 하숙할 때부터 내가 형경씨를 짝사랑해서 그러면서 자네한테 소개해준 내가 잘못이야. 그만하세요. 자네가 원하면 무슨 벌이라도 내려. 날 때리려면 때려. 같이 가자. 여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금은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